네, 롤드컵 특집 트롤쇼 계속 여러분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게스트 두 분을 모셨는데요. 참 여러분들이 꼭 보고 싶었던 두 분이 아닌가 싶어요. 결승 진출의 주역인 마타와 댄디 모셨습니다. 마타 댄디. 자, 이제 마타 선수부터 자기소개. 삼성 갤럭시 화이트 팀에서 서포터를 맡고 있는 마타입니다. 마타. 네, 삼성 화이트에서 정글러를 맡고 있는 댄디 최인규입니다. 와. 진짜 먼저 일단 결승 진출 축하하고, 맨날 삼성블루한테 좀 막히고 어려워했었는데 삼성블루 드디어 넘었어. 어떻게 생각해? 그냥 생각보다 이번에는 좀 쉽게 넘은 것 같아요. 이번에는 원래 경기 날에 좀 컨디션도 안 좋고 좀 그래도 힘들게 이기지 않을까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막상 해보니까 좀 생각보다 쉽게 이긴 것 같아요. 롤드컵 못 올라가면 이제 은퇴라고 네 자리 위에다 이렇게 붙여놨었잖아. 현실뿐만이 아니라 결승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마타 입장에서는 정말 좀 남다를 것 같은데. 사실 그때 뭐 롤드컵 못 가면 은퇴라고 했는데 갈 자신 있어가지고 그냥 써놓은 거예요. 만약에 못 갔으면 진짜 은퇴했어? 그것도 팬들이 되게 궁금해하시는데. 그러니까 군대 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또 만약에 못 갔으면 근데 진짜 갈 생각이었어요. 생각은. 형이 근데 그거를 보고 군대를 안 미루고 있었어요. 그걸 보고 놀랐을 때 댄디가 옆에서 그랬거든. 그거 겉멋이라고. 저 겉멋이라고. 그때 저거 붙여놓은 그런 거 괜히 붙여놓은 거라고. 그런 네, 얘기도 했었거든. 붙여놓고 웹툰 보고 있었어요. 이거 봐, 이미지 관리. 이거 봐, 이거 봐. 근데 엄청난 연습량을 두 선수는 좀 많이 소화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얘가 그냥 겉모습으로는 연습량 엄청 많아 보이는데 진짜 연습 제일 안 해요, 저희. 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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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댄디가 더 열심히 연습하는 스타일이야? 제가 한 두 배? 두 배? 내가 할 말이 있는 게, 솔로 랭크 연습할 때는 뭐 두 배 많이 해요. 확실히 두 배, 세 배 많이 해요. 근데 스크림 팀 게임에서는 제대로 안 해요. 제대로 안 해요. 네. 스크림 같은 거 할 때는 팀원들이 제대로 잘 안 해요, 팀원들이. 거기서 이제 제 생각에는 제일 피해를 받는 게 정글러가 아마 멘탈적으로 제일 영향을 받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렇게 생각하시죠? 아무 생각이 없어 지금 형 눈으로. 내가 지금 느끼는 감정은 하나밖에 없어. 근데 어쨌든 무슨 감정? 아니 어쨌든 무슨 하나 궁금한 게, 블루가 뭐 생각보다 쉬웠다고 해도 막상 그건 이기고 나서 들었던 생각일 거고, 붙기 전까지는 안 올라오길 바랬지 그래도. 마음속으로는 물론 C9이 올라오길 바랬는데 블루가 항상 이기니까 4강에서 만날 줄 알았어요. 근데 롤챔스에서 다전제를 또 경험을 해봤었고 그때는 패배를 했었는데, 삼성 화이트가 못하는 건 아니었잖아. 근데 그때는 도대체 왜 졌고 이번에는 어떤 이유로 또 극복할 수 있었던 거야? 뭔가 운이 없었던 게, 제가 8강에서 SKT와의 경기에서 끝날 때쯤에 제가 채팅을 모르고 쳐가지고 진영 선택권. 다음 4강 때 진영 선택권이 날아가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좀 저희 팀에 피해가 가지 않았나 좀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게 제가 코인토스를 그 전까지 한 5번 연속으로 지다가 처음으로 이겼거든요, 코인토스를. 근데 얘 때문에 그 뺏겼어요. 나 진짜 오랜만에 이겼는데. 지금 삼성 화이트는 정말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이번 롤드컵의 주인공의 느낌이 있어. 실감은 하나, 댄디는? 저희를 칭찬해주는 게 부담스러운 게, 저희는 그 블레이즈랑 결승전할 때 저희를 기대를 안 해줬기 때문에 저희는 제가 이 자리까지 있을 수도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런 거에 신경 안 써요, 저는. 아, 근데 부담감을 좀 나는 댄디 인터뷰에서 하나 좀 약간 인상 깊었던 게, 뭐 팬이 없다, 네. 뭐 항상 이겨도 뭐라고 좋아해주지도 않고 뭐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네. 그런 걸 느껴? 옛날에 롤챔스에서 이제 나진이랑 했던 적이 있거든요, 경기를. 저희가 이겼었어요, 그 경기를. 끝나고 팬미팅을 하는데 진짜 불편이 더 많은 거예요. 아, 밑에서? 네. 거기서 딱 느꼈구나. 하나 더 있어요, 하나. 와. 민희 형이 팬이 더 많아요, 저희. 민희 형 운동 팬분들이 한 10분 정도 계신데. 아, 근데 이제는 그러면 확실히 좀 달라지겠네. 그렇지. 한국에는 팬이 없어요, 저희가 우승을 한다 해도. 외국엔 팬이 많이 생겨도. 그 8강에서 TSM하고 맞붙었는데 진짜 현장의 환호는 TSM! 시작됐어요.
TSM이랑 그 글자가 외치다 보면 진짜 막 리듬감이 엄청 좋아가지고 진짜 공감된다. 진짜 공감돼. 나도 옛날에 그랬거든. 그리고 어차피 마음속에는 우리가 이길 거란 생각이 네. 있어. 그렇다 보니까 아니 이게 진짜 핵심인 게 만약 너네가 불리했으면 그 상황에서 되게 압박 느끼고 무너졌을 텐데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신났을 거라고 공감은 많이 되는 거 같아. 옛날에도 TPA 할 때 그때는 좀 느낌이 다르더라고. TPA 할 때는 진짜 게임도 안 풀리는데 팬들까지 다 등을 돌리니까 이건 지는 날이구나. 그때 지는 날이었어. 맞아, 지는 날이니까. TSM하고 느낌이 좀 다르네. 다 보고 있었잖아요. 네. 이번 결승전도 조심해야 돼. 분위기 불리한데 막 다 같이 클럽 막 다 그러고 있으면 저희는 그게 익숙하니까. 가격은 익숙하니까 그런 느낌이야? 저희는 오히려 그게 편해요. 아 근데 왜 팬이 그렇게 없는 것 같아? 일단 바텀 듀오가 좀 크죠. 왜? 성격이 안 좋으니까. 근데 너네처럼 계속 듀오는 없잖아. 야 그런 듀오가 어딨어. 인프는 천방지축이고 항상 그 천방지축을 절제시켜주고 절제시켜주고. 아 쓰레기. 어 이게 왜 뭐 어떤 감정이 드나보게? 아니 야 무서워. 하고 싶은 말이 팬이 별로. 다시 한번 상기되는 어떤 팬들이 감정, 어떤 감정을 느껴서 그런 거. 가슴에 이렇게 배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뭔가가 있나? 요즘 또 가시라고 찬양받고 있는데 그렇지. 나는 지금 너 볼 때마다 열등감 느껴. 나 아직도 그 발언 스킬 생각나. 아 내가 마지막 내 마지막 벽을 넘었다는 내 마지막 빠르게 그리고 모두가 알아줄 만하죠. 댄디 나한테 열등감을 심었어. 지금 많이 느끼고 있어. 나 평생 느껴 그 열등감을. 정말 되게 긍정적이라고 봐요. 이게 되게 긍정적인 게 뭐냐면 원래 무관심보다는 관심이 좋은 거잖아. 그치? 그거 뭐 무관심보다 악플이 낫다 뭐 이런 얘기 한다고 했지. 너 지금 솔직히 얘기해. 전부 다 너의 팬으로 되는 거야. 좀 알려주고 있어. 어쨌든 인규가 이쯤 얘기가 나왔으면 또 이제 방송 보는 많은 분들이 다 아실 거거든. 뭐 무슨 얘기를 하는지. 사실 뭐 팬 여러분들께 하고 싶은 얘기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그 롤드컵이라는 중요한 대회를 앞두고 그런 무리를 일으켜서 팬분들께 죄송한 마음이고 그래도 이제 좋게 성적이 나왔으니까 너무 나쁘게만은 봐주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거 외쳐도 그건 아니야. 걔네가 이렇게 사과해도 현우가 너한테 느끼는 열등감 좀 진짜 느끼지 않을 거야. 열등하는 게 아니야. 방송 시작할 때부터 그걸 노리고 있었어. 그러니까. 노리고 있었어 지금 막. 그래도 어쨌든 아까 현우가 했었던 얘기랑 좀 비슷한 건데 확실히 캐릭터가 잡혀가는 느낌은 있기는 해. 기사에서 봤어? 최고 댓글? 많은 이들의 공감을. 지금 댄디는 전 세계 정글러들에게 열등감을 심어주고 있다. 이거 딱 보는 순간 아 이게 약간 캐릭터가 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마타는 이 사태를 보면서 뭘 느꼈어? 제가 제일 많이 놀렸어요. 뭐라고 놀렸어? 예, 뭐 열등감 뭐 이렇게 계속 얘기하고 막 학교 성적 뭐 10등이다 막 이런 거 얘기 많이 하고. 학교 성적 10등이다. 열등 10등 많이 했는데. 아 근데 이게 정말 재밌는 게 다 말이 돼. 또 이어지고 댄디가 얘기했던 게 뭐 아예 틀린 얘기라고 또 볼 수 없고. 어쨌든 그래도 이렇게 좀 초대 손님으로 나온 자리에서 팬들한테 얘기할 수 있는 자리가 됐다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 대만에서 로얄 클럽이랑 너네랑 그 스크림을 했었던 적이 있었잖아. 바로 그니까 너네 연습실 바로 옆방이 로얄 클럽이었어. 걔네들이 그러더라고. 인색이랑 제로가 피식 웃더라고. 그래서 뭐라는 줄 알아? 저쪽은 마타 혼자 게임하는 것 같아. 마타 목소리밖에 안 들린다고. 걔네들 한국말을 들을 수 있잖아. 근데 마타 목소리밖에 안 들리더라고. 연습할 때는 혼자 얘기하는 편이고 대회 때는 다 같이 말하는 편이에요. 아 대회 때는 다 같이 얘기해? 대회 때는 저 혼자서 감당이 안 돼요. 막 인프 이런 애들은 말로는 컨트롤이 잘 안 돼요. 그게 약간 맨날 인프 구박하고 막 인프가 뭐 우리 팀에서 제일 약점이라는 뭐 이런 인터뷰도 하고 그러잖아. 그게 진심이야 아니면 장난치는 거야? 진심이야. 아, 서로 약간, 지금 눈빛 교환하지 말고. 요즘에는 약간 약점이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약점 아닌 약점? 근데 요즘은 막 잘 살이고 막 원래 앞점프 할 것 같은데 막 뒤로 돌아서 막 미련 없이 가고 그나마 있는데? 저희 팀에서 변수 있는 플레이라는 선수가 인프 선수이기 때문에. 근데 또 이번에 롤드컵에서 또 부각을 됐던 인물이 있었잖아. 폰이라든지 루퍼가 사실 뭐 원래 잘하기는 했는데 어쨌든 약간 좀 묻혀있는 느낌이라고 할까나?
이 두 선수가 이번에는 완전히 부각됐거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더욱더 그 친구들이 실력이 는 것 같아? 저는 그냥 운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루퍼 형은 실력이 이제 부각됐다는 게 그냥 잘 된 것 같아요. 아, 너무 이렇게 저희 그늘에 가려져 있어서. 아, 근데 폼 같은 경우도 어쨌든 페이커 솔로킬을 그렇게 많이 그러니까. 했는데 아직 팀 내에서 그렇게 인정이 안 되나 그럼? 뭐 운이 네. 좋아서 그런 거야? 페이커 솔로킬 타기 전에는 쓰레기였잖아요. 아니 너무 막말하는 거 아니야? 아 그럼 그때 분위기 어땠어? 솔킬 딱 페이커한테 네 번 딱딱딱 믿기지 않았어? 했는데 제가 약간 페이커랑 게임하는 느낌. 아, 뱅기가 되는 사람이 느낌. 바뀌었다. 뱅기가 된 느낌. 저는 오히려 상대가 원석인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페이커 선수가 폰인지 헷갈렸어. 아 진짜? 그 정도야? 네. 야 뭐야 누가 누구 잡았다고? 누가 누구를? 야 정글 갱킹 갔어? 아니 솔킬인데? 이런 분위기야? 자기도 그냥 얼떨떨했던 것 같아. 믿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다. 폰이 아무 말이 없으니까 이 문구 뜨는 거 있잖아요. 누가 누굴 잡아. 그걸 보고 알았어요. 누가 누굴 잡았는지. 뭐야 지경. 아무 말이 없길래 저희는 저희 팀이 죽은 줄 알았죠. 저희 미드가. 지금 롤드컵 하면서 어느 정도 실력이 그래도 증명이 되고 있지 팀원들 그러니까. 사이에서도. 근데 전 모르겠어요. 연습 때는 항상 정말 기대 이하거든요. 연습 때는. 좀 심하게 뭐라고 하는 편이에요. 좀. 그러니까 제가 이해 안 가는 게 대회 때는 잘하는데 왜 연습 때 못 하나. 아니 연습 때 어느 정도냐면 프로 미드라이너인데 아, 내 만화를 못 봤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정말 없는 줄 몰랐어 뭐 이런 식으로 너무 어이없게 죽어가지고. 근데 이제는 삼성 화이트는 정말 스크림에서 거의 안 지는 이미지가 돼서 뭐 져봐야 뭐 한두 경기 진다, 모든 경기를 다 이긴다 이런 이미지가 강해가지고. 이번 그 롤드컵 들어와서는 삼성 화이트 누구나 인정하는 최고의 팀 연승이라든지 뭐 바론 스틸 그 뭐 서포터 1위에 꼽힌 뭐 마타 이게 좀 느껴지나? 우리 팀이 이렇게 강팀이 되었다라는 게? 별로 느껴지지가 않아요. 뭔가 잘해서 이긴다라기보다는 상대가 막 괜히 못해진 느낌? 좀 이런 느낌을 좀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게 강팀들이 얘기하는 공통된 얘기던데 보면? 저희는 좀 하던 대로 하는 스타일인데 상대방이 막 쓰러져주는? 좀 이런 느낌이 진짜. 신기하네. 그렇게 좋은 성적을 계속 내고 있고 뛰어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데도 아직도 잘 모르겠다? 그러면 결승의 오늘 경기 결과를 통해서 로얄클럽이 올라왔잖아. 네. 승부는 모르는 거다? 아니요, 저는 이번에는 좀 오히려 결승을 보고 나는데 자신감이 더 생겼어요. 저는 그냥 오늘 경기 보면서 2위 결정전 보고 왔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오. 인색 선수한테 좀 열등감을 많이 느끼는. 아 그런 게 좀 있어? 네. 아니요, 전혀 없어요. 그러면 댄디는 이번에 보면서 어떤 정글러, 어떤 선수가 좀 눈에 제일 띄었어? 조별 예선에 탈락했던 그 SK 정글러 스펜스 캡. 네, 스펜스 캡. 그 선수가 없을 때랑 있을 때랑 완전히 경기력이 달라지는데 너무 아쉬울 것 같아서. 그때 그 경기 기억나? 퍼펙트 경기에 네. 일주일 낮은 실드를 발사시켰다. 봤어요. 그 리신은 좀 남다르지 않았어? 이지면 여기서 맞춰. 비슷비슷한데 랜디 정도 한다? 인색 정도 한다. 아 인색 정도 한다. 그때 나만큼은 아니고요. 그때 강민영이 나한테 그랬거든. 댄디가 온 줄 알았다. 근데 내가 그랬거든. 이거 댄디가 와서 이렇게는 못 터뜨린다. 내가 이제 어떤 느낌으로 얘기하는지 댄디가 와도 그건 안 돼요. 아니 완전 터뜨렸잖아. 중계 중에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 아니 중계 중에 사정에서 얘기해. 중계 저한테 그 감정 느끼셔가지고 그런 거. 그러니까. 정확하게 집었어. 나도 내 거 유행어 해도 돼, 너한테? 네 유행어는 대부분 욕 아니야? 근데 확실히 댄디가 많은 정글러들한테 그런 감정을 느끼게끔 실제로 너무 잘하니까 이제 뭐 마지막 한 단계 딱 남은 거네. 인색한테만 딱 그렇게 느끼게 해주면. 인색도 느끼게 해줘야죠. 그러니까 인색이 한때 세계 최고의 정글러로 불렸었잖아. 네. 보고 있으면 어떤 감정이 들어? 그냥 저랑 좀 너무 비슷한 것 같아서 스타일이 막 지능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엄청 막 하잖아요. 그냥 자기 느낌대로 인색이 정글. 넌 지능적으로 하지 않아? 저야? 저는 약간 막 짜여진 틀 같은 게 없는데 저도. 아 감각에 많이 맡겨? 네 저도 약간 그런 식으로. 이상하다 현우가 댄디의 장막
뭐 이런 얘기 했었는데. 예, 그러니까 그게 시합을 통한 그러니까 진행적인 플레이죠. 그러니까 그 이 말하고 똑같은 거죠. 근데 댄디가 확실히 정글러가 뭐 머리를 쓰는 경우도 있지만 정말 본능적으로 네. 그걸 극대화시키면 그게 결국 머리 쓰는 거랑 똑같 더 좋은 효과로도 나타나니까. 생각을 많이 하면은 결국은 이게 원점으로 돌아오거든요. 그러니까 아, 그렇지. 네, 정답. 그냥 자기 느낌대로 하면은 그게 잘 될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오히려 그 블루의 스피릿이 좀 느낌대로 하는 경향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진짜 막 하는 스타일? 너무 아, 막 하는 스타일 정도가 있으니까 막 하는 것도 네, 정도가 있는데 정도가 나는 적당히 막 하고 네. 스피릿은 좀 많이 막 한다 라고 네. 얘기하는 거구나. 그리고 로얄 클럽의 서포터가 제로잖아. 마타 입장에서 봐도 제로에 대한 생각이 조금 예전에 비해 많이 달라졌을 것 같은데 2대2 라인전만 봤을 때는 아 굉장히 뛰어나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좀 약간 원딜빨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걸 좀 많이 타는 것 같아요. 원딜이 잘하면은 잘해 보이고 이런 효과. 네. 마타랑 댄디가 생각했을 때는 인프가 세계 최고의 원딜인 것 같아? 어쨌든 이번에 뭐 펜타킬도 하고 뭐 인터뷰도 사실 굉장히 또 화제가 되고 그랬었는데 너희들이 양보를 안 해줬으면 펜타킬은 못했겠지? 제가 참 착하다고 느낀 게 정말 뺏을 수도 있는데 뭔가 인프를 위해서 퍼드라케! 퍼드라케! 퍼드라! 이거 한번! 자! 자, 자랑스러웠어요. 제가 이렇게 착하다고 인프를 도와줬구나. 그 원딜 얘기가 나와서 얘긴데 데프트, 인프, 우지 이 세 명 원딜 중에 누가 제일 잘하는 것 같아? 저는 우지가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인프는 무슨 우리 지금 다 머리에 물음표 떴어. 너희들이 생각했을 때 3대 원딜러를 꼽자면 순위까지 좀 매겨준다면 1 우지 1 우지 2 데프트 2 데프트 3 인프 3 인프 바다는? 저는 1 데프트 2 인프 제가 좀 원딜 멍청한 선수를 좀 싫어해요. 좀 똑똑하게 안 하는? 네, 인프랑 우지는 좀 멍청하게 해요. 데프트는 똑똑하게 하는데 울보라서 좀 근데... 받기 싫어요. 울보라서? 원딜이 똑똑하다고 꼭 좋은가? 그러니까 제가 생각이 많은데 원딜이 알아서 해주면 제가 딴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아 그렇지. 인프나 우지 같은 선수랑 같이 하게 되면은 제가 그 선수에 유독 집중해야 될 것 같은 좀. 그러면 인프 말고 혹시 와타가 정말 호흡을 한번 맞춰보고 싶다라는 선수가 이 셋 중에 하나는 있어? 저는 데프트 선수랑 항상 해보고 싶어요. 항상 잘하는데 이번 대회 때 좀 약간 아쉬운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근데 저는 왠지 같이 하면은 인프 와타보다 와타 데프트가 더 잘하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야. 진짜 이거 인프 마타보다 데프트 마타가 훨씬 좋은 수업이 될 것 같다. 뭐 댄디와 뭐 사실 가장 근접한 나이는 뭐 미드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예, 원래 서포터는 원딜 영향을 많이 받고 정글러는 미드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맞아. 페이커랑 있으면 다 잘해 보이고 그런 거 말하고 있어요. 아까 말했던 그래 막 공감하고 있어 지금. 나는 원래 그런 얘기 대놓고 하고 다녔거든. 난 페이커랑 진짜 선수 때 한 번쯤 해봤으면 정말 소원이 없었겠다 뭐 그런 정글러들의 로망 같은 거잖아. 지금도 그래도 만족스럽지 않나? 페이커랑 하기 싫은 정글러 어디 있어 이제. 그러니까 아 지금은 어때? 아 지금은 만족하지? 지금은 만족하죠. 스크림에서는 아닐지라도 대회에서만 제가 해보니까 그럼 만약 페이커랑 한다면? 지금 폰 말 재밌을 것 같아요. 페이커랑 한다면 하나만 선택해야 돼. 페이커야 폰이야? 아 아직도 고민하는 거야? 아직도 고민하고 있어. 야 솔킬을 더 떠야 돼? 그래도 페이커는 이름값이 있으니까 그래도 페이커를 선택하겠다는 거야? 아니 아니지. 그건 아니죠. 폰이 아, 최고다? 아니 그것도 아니고 그건 뭐야? 그럼 뭐지? 여러분들의 생각에 맡기겠습니다 이건데. 그리고 이번에 보면은 이번 롤드컵 옐로우스타가 인터뷰 때 그런 얘기 한 적 있었잖아. 그 작년에 SKK랑 비슷한 수순을 밟고 있고 그때 그 팀을 보는 것 같다라는 극찬을 아끼지 않았었는데 그러니까 너네들이 생각했을 때는 비슷한 것 같아? 아니면 너네가 더 뛰어난 것 같아? 작년과 비교해봤을 때 4강까지 보고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결승에서 압도적으로 이긴다면은 저희는 그 작년 SK보다는 더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TSM전 한 경기 내주고 좀 아쉽지 않아?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는데 이 선수가 좀 못해서 네. 뭘 못했는데? 잘 모르잖아. 사실 잘 모르잖아. 잘못 안 했는데?
뭐 잘못이지? 인프 잘못인 것 같아요. 인프 자리 없으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제 오더 실수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결승에서 만날 팀이 로얄 클럽인데 로얄 클럽이 약간 왔다 갔다 하잖아. 딱 봐도 막 잘할 때 엄청 잘하다가 약간 못할 때 조금 이런 느낌의 팀인데 둘이 보기에는 어때? 저희가 상대하기 편한 팀이라고 해야 되나? 네. 운영하기 쉬워요. 그런 팀들 상대로는 저희가. 네, 그래서 저는 좀 좋게 봐요. 그러면 이 선수는 특히 좀 조심해야 된다? 아니면 이 선수는 조금 약점이 될 만한 선수다? 이런 선수들? 네, 저는 우지 선수가 가장 위협적이면서도 우지 선수가 가장 핵심 플레이어라고 생각해요. 우지 선수가 잘할 네. 때는 위협이 되지만 또 못하면... 괜히 훌쩍훌쩍 잘못되었다가는 그거 잡아먹고 이긴다? 오늘도 이상한 데로 이렇게 올라가다. 정글러는 어때? 인섹도 충분히 되게 폭발력 있죠. 오늘 하는 거 보니까 엄청 그냥 경험 많은 선수가 무서운 거구나 이렇게 느꼈어요. 왜? 뭐 때문에? 비주류 챔피언으로도 승리를 만들어낸다는 게 그게 정말 쉬운 게 아니거든요. 피들이나 판테온 나왔던 거는 개인적으로 댄디가 예상하지 못했던 픽이 나왔던 거야? 아마 예상한 상황이 없을 것 같은데 정말로. 그렇지. 그러니까 사실 아무무 정도가 아니고서야 예상하기 힘들잖아. 나는 정말 진심으로 너무 궁금해서 그러는데 현우가 언제나 아무무 무조건 충분히 지금도 언제나 좋다고 얘기를 하거든? 오늘 인생이 보는 것도 댄디는 어떻게 생각해? 아무무를 좋아하는 몇몇 그 선수들이 쓰면 그래도 쓸만하지 않나. 근데 제가 볼 때 적으로 만나면 아무무를 적으로 만나면 질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인색이 방금 말한 게 대단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비주류 챔피언에 대한 인식이 보통 다 그런 식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챔피언 특성만 잘 살리면 되게 무서운 챔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나는 아무무가 그 비주류 중에선 최고라고 보거든. 쓸 생각 없어? 저요? 저요 전혀 없어. 너가 쓰면 잘할 것 같은데. 전혀 없어. 전혀 너가 쓰면 내가 친절하게 같이 3, 4일 전 5경기 때 그 그림이 아직도 그려져요. 벽을 넘었네, 못 넘었네. 너무 기억도 안 나지? 나 아직도 생생해. 솔직히 말하면 그때부터 정말 존경했어요. 정말. 그 전까지는 안 존경하다. 네, 이러면 안 되는 컨셉인가요? 아니. 솔직하게 얘기해 줘. 막대해 줘. 그냥 막대하면 뭐 아무것도 때문에 졌죠. 너무 막대한다. 결승 우리 스코어 한번 예상을 해보자. 아무래도 당사자들이니까 뭐 3대 0 예상하지 않고 우리부터 그러니까 부담감을 더 나는 3대 0 이렇게 찍었어. 가면. 삼성 화이트가 박민 형은 항상 틀리시던데. 아, 지금까지는 좀 많이 틀렸어. 좀 심하게 틀리기도 했는데 로얄이 이긴다고 해주시면 안 될까요? 아 그럴까? 로얄이 3대 0으로 이길 것 같은데. 그러면 너희들이 생각하는 스코어는? 결과 전승이었으면 만약에 지금까지 그러면 3대 0이 나올 수 있는데 계속 결승이니까 아마 3대 1? 그러면 마타는? 진짜 막 컨디션이 안 좋거나 변수가 발생했을 때 3대 1? 그런 게 없으면 3대 0? 3대 0을 이길 자신 있어요 이번에. 그래 네. 3대 0이잖아. 이번에 경기 보고 나서 5대 0까지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5대 0까지? 그 정도의 자신감이 들었어요. 그래 눈빛이 지금 살아있어. 5대 0까지도 진짜 그 10등감? 10등감 느끼고 오지. 10등감 어감이 말해서 굉장히 되잖아. 굉장히 10등 10등 하다 자 우리 댄디 마타 나와줘서 진짜 고맙고 시간이 조금 별로 없어서 이렇게 좀 길게 얘기를 못 나눴는데 다음에 정식 출연 약속하는 거지? 개인이면은 나올 생각이 있는데 같이는 좀 왜? 댄디랑 별로 멘트랑은 괜찮아? 팀원들이랑 있는 거 안 좋아해서 저는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런 얘기도 있었잖아 인프 인터뷰 때문에 인프가 사실 인프 보시다 히들레 선수가 세계 최고의 원거리 딜러 선수, 딜러였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더 돋보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야 방금 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인터뷰는 굉장히 많은 준비를 했대. 거의 뭐 1시간 전부터 막 준비를 해가지고 최대한 잘해야겠다는 얘기를 들었었거든. 이상하다 아, 인터뷰를 하는데 뭘 이렇게 준비를 할까 라는 생각을 했지. 개요한이 인터뷰하는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어쨌든 다음에는 뭐 인프라 같이 나오든 뭐 어떻게든 나오든 나오기로 약속한 거는 잊지 말고 결승이라는 진짜 가장 큰 무대가 지금 코앞에 있잖아. 응원해주시는 팬분들 뭐 전 세계를 팬분들한테 어떤 플레이 보여주겠다고 가고 제 인생에 두 번 다시 없을 기획이 기획 수도 있기 때문에 후회 없는 경기 편집도록 네, 노력하겠고 응원해주신 팬분들께 항상 감사하다는 말 드리고 결승전을 준비할 기간이 거의
일주일 정도 있는데 이번에는 진짜 제 모든 역량을 딱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지면은 어쨌든 작년처럼 똑같이 후회할 거기 때문에 이제 이번에는 기필코 이기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지금 두 선수의 각오를 들으면서 뭔가 이렇게 회상하는 느낌이었어. 진짜 한번 놓치면 평생 후회로 간다. 아직도 그 얘기해, 강간이. 1등만 응수를 했었어도. 항상 명심해. 열등감으로 살고 싶지 않으면 이겨야 된다. 어쨌든 오늘 나와줘서 정말 고맙고. 어쨌든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앤디는 마사가 마사. 아무 연습하러 가자, 빨리. 고생했어. 고생했어. 고생했어, 나타나.